자, 여기는 신대방역에서 5분 거리? 뭐큰 길가, 골목 없는 큰 길가로 5분 거리입니다. 가격은 2,500에 30만 원이에요. 2,500에 30만 원이면 뭐 1,500에 40만 원, 뭐 1,000에 45만 원 설인데, 1,000에 45만 원이면 이런 집은 흔하고요. 1,000에 45면 이런 집은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1,000에 45를 받는 집들이 보증금을 2,000, 1,500도 잘안 받으려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현재 여기 2,500에 40, 아니 30이지, 30. 깜짝 놀랐네. 2,500에 30까지 된다고 합니다. 창은 양창인데, 요거는 뭐 열거나 닫거나 할수 없는 것 같아요. 이거 한쪽은 그런 창이고, 여기는 열수 있는 그런 창입니다. 열수 있지만, 열수 있어요. TV까지 옵션인 것 같고요. 화장실은 일반 크기의 화장실이고, 창문도 여기 있습니다. 여기는 위치가 좋아서, 일단 지금 요 방의 장점은 크게 두 가지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지하철역에서 골목 들어가지 않는 큰 길가로 한 5분 거리라는 거, 지상층이고요. 물론 창도 두 개가 있고, 그리고 보증금을 약간 다른 비슷한 가격대의 집들에 비해서 현재는 좀 많이 받아주는 거. 뭐 항상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현재는 2,500에 30까지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관리비는 6만 원에 전기 가스 따르고, 현재는 주차 자리가 또 소형 차만, 경차만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조금 보증금이 한2,000 이상 된다 하신 분들한테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길이를 안 쟀구나. 여기서 이렇게가 2m 60입니다. 여기서 이렇게가 3m 40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길이는 뭐 그렇게 큰 편은 아닌데, 이렇게 길이까지 하면은 뭐 보증금을 많이 받아주는 거랑 위치 때문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재생 목록 누르시면 가격대별로 방다 정렬 해놨으니까 요거 보시고 시세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무실에 저랑 대표님이랑 유튜브를 각각 운영하고 있어서 제걸 보신 분은 저한테 연락을 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